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식한 멋과 섬세한 디테일이 묻어나는 포근한 집을 제안합니다.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게 집을 수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은 가족의 생애 주기에 맞도록 집에 변화를 준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곤 하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집은 클래식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 늘어나는 짐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신 분, 나만의 서재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욱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 집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만현마을 9단지 LG자이아파트 32평형입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에다가 집이 남향이라 채광이 좋아서 3인 가족이 밝은 분위기에서 살기 좋은 집이에요. 채광이 잘 드는 궁전 같은 클래식한 집, 함께 보러 가볼까요? 먼저 현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클래식함이 묻어나죠. 갤러리 도어에 골드 손잡이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도 인테리어에 중요하죠. 벽면 전체를 신발장으로 설계해 점점 늘어나는 가족의 신발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으실 거예요.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고 냉 난방비까지 잡아주는 중문을 설계해드렸습니다. 중문 본연의 기능은 물론이고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어울리게 디자인까지 잡았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우리 집의 얼굴, 거실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베란다 확장 공사를 통해 거실을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의뢰해주신 고객님은 외부 소음 차단이 안 된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 라는 후기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셨어요. 폴딩 도어를 설치하면 베란다 확장을 한 것처럼 넓어 보이면서도 소음을 차단하고 냉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넓은 거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원하셔서 한샘 벽지 중 가장 클래식한 앤틱하우스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벽지가 있어서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꾸미기 좋습니다. 여기에 골드 다리빨이 포인트인 유로 404 네스트 4인용 소파를 배치해 집안 전체적인 클래식한 톤에 맞추고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유로 404 네스트 소파는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특수 패브릭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이나 커피 같은 액체를 흘려도 간단히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된답니다. 맞은편의 TV 뒷벽은 한샘 월플러스로 제안드렸어요. 한샘 월플러스는 고급 대리석, 원목, 스톤 등 여러 스타일을 표현한 포인트가 되는 벽 자재예요. 기존 소재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간편한 시공으로 집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습니다.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주는 바닥재는 한샘의 강마루예요. 화사한 밝은 컬러 라인부터 진중한 느낌의 어두운 컬러 라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18개라 여러 인테리어 디자인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의뢰해주신 고객님과 고민한 끝에 이 집은 헤링본 패턴을 선택해 클래식한 멋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 부엌을 살펴볼게요. 클래식한 인테리어에 맞춰 한샘 키친바의 맨하탄을 추천드렸습니다. 도어가 하이글로시 재질이라서 은은하게 빛을 받아 더욱 고급스럽게 보여요. 갤러리형 디자인의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한 멋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요리하다 보면 움직이는 동선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일랜드에 쿡탑과 후드를 두어서 동선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좋을 거예요. 어머님의 수납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키 큰 장형 플랜으로 부엌을 설계해드렸습니다. 키 큰 장은 일반적인 상부장과 하부장보다 공간을 더 깊고 높이 활용할 수 있어서 그릇이나 식품류뿐 아니라 곰소치나 프라이팬 같은 큰 주방용품도 수납할 수 있어요. 그 때문인지 키 큰 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아늑한 공간, 침실을 살펴볼까요?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로맨틱한 공간이죠. 부부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로맨틱한 분위기로 침실을 꾸며드렸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침대와 가구에 핑크빛이 도는 벽지를 사용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아늑한 침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부부의 취향에 맞춰 잠들기 전 책을 읽고 수납할 수 있도록 협탁과 조명을 제안드렸어요. 침대 앞에는 3단 서랍장을 나란히 배치해서 티셔츠 같은 접는 의류나 속옷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해드렸어요. 클래식한 전체 집 분위기와도 어울리는 유로 604 프렌치 화이트 서랍장입니다. 도장 마감이라 일반적인 서랍장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서랍에 댐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닫히는 걸 보시고 이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이번엔 지친 피로를 씻어내는 공간, 욕실을 살펴볼까요? 공용 욕실은 클래식한 집 전체 분위기에 맞춰 모던 클래식 스타일의 밀란 5 카라라 화이트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요즘 어딜 가나 자주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카라라 패턴의 판넬이 벽면에 포인트를 주고 넉넉한 수납 공간이 필요한 의뢰인분을 위해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부피가 큰 욕실 용품도 넉넉히 수납할 수 있도록 하부장을 설계했습니다. 부부 욕실은 로맨틱한 침실 분위기에 맞게 편안한 우드톤의 유로3 아티골드 제품으로 꾸며드렸습니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원하셔서 상부장, 하부장 모두 설계해드렸어요. 특히 하부장은 시스템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서재 공간도 함께 살펴보시죠.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의뢰인 부부는 이 공간에서 수업 준비를 하신대요. 특히 점점 온라인 수업이 많아져서 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업무 스타일에 꼭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알레 서재 플랜을 추천드렸어요. 서랍장 위치, 책장의 높낮이 등 고객님이 본인 업무 스타일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보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여러 컬러 중에서 집 전체 톤에 맞게 멜로 화이트 컬러로 설계해드렸습니다. 게다가 서재 한쪽 벽면에는 추가적으로 의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설계해드려서 수납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업무하시면서 시각적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컬러 톤을 통일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한 멋과 섬세한 디테일이 묻어나는 집을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클래식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 늘어나는 짐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신 분, 나만의 서재 공간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